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쟁입니다. 지금 제가 좀 초췌해 보신다면 네 맞습니다. 초췌한 거 맞고요. 좀 많이 오래 있었어요. 컨텐츠 한다고 오래 있었는데 저 컴퓨터 조립하는 컨텐츠도 아마 올라갈 텐데 아 망해가지고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무튼 지금 마스크를 왜 쓰고 있냐면 피부과 다녀와가지고 피부가 작살이 나 있는 상태라서 쓰고 있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컨텐츠는 이겁니다. 지스킬 트라이던트 The Royal 메모리 컨텐츠인데 뭐 램이 무슨 컨텐츠가 있냐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구슬 메모리들은 가지고 온 게 많았어요. 컨텐츠 한다고. 근데 딱히 구슬 메모리라고 해보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성능 차이가 난다고 좀 살짝 애매한 그런 친구였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메모리는 조금 색다른 메모리입니다. 제가 항상 가지고 올 때 8 해가지고 16기가 메모리만 항상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메모리는 16에서 32GB 용량의 메모리입니다. 램 타이밍 같은 경우는 4000MHz에 16, 19, 39, 1.4V로 XMP가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이 메모리는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메모리고 저는 뉴에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334.55에 구매했고 65.57달러가 뭐 세금이 붙고 27.51달러가 배송비에 총 427.64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게 세금 붙은 건 아마 국내 직대에서 그런 것 같은데 왜 부가세 10%가 아니고 거의 20% 가까이 세금이 붙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굉장히 비싼 메모리입니다. 근데 게임을 한다면 솔직히 32GB 메모리 필요 없고 16GB로 충분한데 제가 오늘 왜 32GB 메모리를 가지고 맞냐면 이게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 우리가 이제 메모리 슬롯들에 관해서 조금 이 구분을 나눌 때 항상 말하죠. 채널 같은 경우는 보통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1채널, 1채널에서 듀얼 채널로 보통 사용이 가능하고 메인스트림 제품은 뭐 하이엔드 제품은 더 있기는 한데 쿼드 채널까지 저희가 쓰는 컴퓨터에서는 요즘에는 대부분 듀얼 채널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뱅크 같은 경우는 짝짝이 뭐 1, 4, 2, 3 이렇게 꼽으면 안 되고 1, 3, 2, 4 이렇게처럼 짝짝이가 있습니다. 그게 뱅크로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오늘 컨텐츠의 가장 핵심인 랭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랭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메모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쪽에만 칩이 박혀있는 단면 램 그리고 양쪽에 칩이 다 박혀있는 양면 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알 수가 없고 메모리에 보면은 몇 R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8기가 최근에 나온 메모리들은 거의 다 1R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랭크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메모리는 2R짜리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2랭크 제품인 거죠. 메모리 자체도 양면에 칩이 달려있는 양면 램의 2R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랭크가 이 하나가 2랭크면 두 개 사용해서 쿼드랭크로 사용을 하는 거겠죠.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거는 1랭크 메모리 하나 해가지고 듀얼 랭크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랭크가 두 배인 제품인 거죠. 랭크가 두 배인 제품을 굳이 뭔 차이가 있어서 도대체 들고 왔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벤치마크를 꽤나 여러 번 보고 정보도 여러 번 봤었는데 최근 말고 옛날 정보들이긴 한데 근데 이 랭크라는 게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게임 프레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랭크에서 성능 차이가 나더라도 보통 인텔 시스템을 제가 사용을 했을 때는 8기가 메모리 두 개를 사서 최고로 오버클럭을 땡기는 게 아무래도 16기가 두 개짜리를 오버클럭 땡기는 것보다 오버클럭 자체 올라가는 것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 성능 차이가 듀얼 쪽이 더 높은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AMD 같은 경우는 인피니티 패브릭이랑 이 동기화되는 것 때문에 클럭이 메모리 클럭을 보통 한 3800이 거의 끝이라 하고 보시면 됩니다. 뭐 좀 더 CPU하고 메인보드 쪽을 좋은 걸 사용하면은 더 올라가는 애들도 있다가 근데 평균적으로는 3800 안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3800MHz GL14에서 가장 잘 작동을 했었는데 그럼 뭐다? 8GB 메모리 두 개로 어차피 3800MHz 이상의 고클럭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16GB 두 개를 사서 동일한 오버클럭 수치로 땡기고 사용을 했을 때 성능 차이가 있다면 이 친구를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물론 인텔 시스템 나중에 바꾸면 아마 이거 말고 바꿔서 쟤를 그대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은 이 친구를 오버클럭을 지금 시스템이랑 동일하게 오버클럭을 땡기고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치마크 끝나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메모리 클럭은 16기가 메모리 그리고 32기가 메모리 모두 다 동일하게 3800에 14, 14, 14, 28로 적용을 했고요. 그 뒤에 세부 램 타이밍도 몇 가지는 고정으로 잡아두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세부 램 타이밍을 다 잡지는 않았어요. 일단 가장 먼저 테스트한 에이디아 64 벤치마크를 보시면 16기가 메모리 쪽에 비해서 32기가 메모리가 메모리 속도 부분에서는 소폭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레이턴시 부분에서는 살짝 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성능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 날지는 이걸 보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뭐 나머지 부분은 뭐 비슷비슷하고요. 이제 게임 벤치마크 진행한 것도 보시면 가장 처음으로 섀도우 툼레이더 벤치마크 한 부분에서는 아니 처음에는 이거 똑같은 메모리를 테스트한 줄 알았어요. 결과가 너무 비슷하게 나오길래 이 섀도우 툼레이더 같은 경우는 인게임 프레임 벤치마크 부분에서 글캅 말고 CPU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프레임이 뽑히는지 세부적인 정보가 다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16기가 메모리보다 32기가 메모리가 오히려 더 조금 낮은 부분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을 봐서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오차범위 이내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두 번째로 테스트한 게임은 파크라이 뉴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게임조차 거기서 거기였어요. 트리플 A급 게임은 이거 두 개만 벤치마크를 진행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많이 플레이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롤 같은 경우는 이게 2코어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게임이라서 그런지 클럭을 고정을 안 하고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을 때 벤치마크 된 프레임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심해가지고 4.3GHz로 CPU 클럭을 고정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32기가, 16기가 솔직히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테스트를 둘 다 세 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약간 한 2, 3프레임이 왔다 갔다 계속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거의 뭐 큰 차이 없는 수준의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른 해외에 이런 메모리 벤치마크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는 라이젠보다는 아무래도 인텔 쪽에서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라이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5950X로 테스트를 한 게 아니고 CCX가 하나밖에 없는 5800X나 5600X로 테스트한 자료는 있던데 이게 CPU 따라서도 아무래도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나중에 심도 깊은 테스트를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제가 몇 가지만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을 때는 솔직히 굳이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인텔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더더욱 바꿀 필요가 없겠죠. 나중에 뭐 인텔 시스템, 라이젠, 라인업별로 할 만한 것들을 뭐 나눠가지고 게임이나 뭐 작업 부분까지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벤치마크를 해서 나중에 해서 올리도록 하겠고 이 부분은 결론, 돈지랄 사지 마세요. 장점 하나 있네. 작업 관리자에서 메모리가 조금 더 넉넉하게 보인다. 32기가라서 그 정도? 근데 게임 사용해도 16기가 메모리 넣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실제로 게이밍 벤치마크를 진행한 거는 신제품 출시 이후에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요즘 벤치마크 관련된 건 아마 추후 벤치마크 영상들도 직원분을 제가 이제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제품 나왔을 때 예전에 저 혼자 할 때는 좀 더 일정이 좀 오래 걸렸었잖아요. 신제품 출시하고도 막 일주일 이렇게 지나서 영상이 올라갔던 적도 있었는데 여튼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다채로운 정보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안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